와. 폭풍이 몰아치던 그날 밤, 깊은 숲속에서 린이 실종되었다. 오늘은 이 게임만 하나요? 아니요? 아까 전에 했잖아요, 다른 게임. 낡은 고풍스러운 이미지의 거대한 저택이 있었는데, 사람들 사이에서 저주받은 저택으로 불렀다. 그 저택에는 예로부터 악마가 살고 있어서, 한번 들어가면 다시는 나올 수 없다는 소문이 퍼져 있었다. 그 소문의 이야기가 사실인지 아닌지는 알 수가 없는데, 하지만 그 불결함 때문인지, 아무도 저택 주위를 함부로 돌아다니지는 않았다고 한다. 무슨 이유로 린이 그곳에 갔는지는 모른다. 그러게, 도대체 왜 갔을까? 왜 거기에 있었을까? 자위일까? 아니면 타위일까? 아무도 가지 않는 그 저택에 왜 혼자서 가게 되었을까?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것이다. 왜냐고? 그렇다는 느낌이 들거든. 이런 얘기 있었어요? 뭔가 좀 자세한 것 같은데, 얘기가? 아닌가? 바뀐 거 없나?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좀 아니었거든요? 지금이 몇 시나 됐을까? 대화 힌트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아이고, 오, 2회차니까. 이거 일단 불 켜야 돼요. 불 켜고 세이브 할게요. 힌트 못 쓴다고 근데? 전에는 책이 이것보다도 많았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거 뭐였지? 이거 밖에 있는 시계를 볼 수밖에 없다 하면서 이제 나가는 거였나 이대로? 그쵸? 켠다. 나 무서우니까 님들 불다 켤게요 그냥. 이거 안 켜져 왜? 다안 켜지네? 잠깐만. 저 화장실 켜졌지 않아요 원래? 차갑다. 내 착각인가? 화장실은 켜졌던 것 같은데? 왜 시계가 거꾸로 가고 있는 거지? 싸구려가로 고장난 건가? 다른 시계는 멀쩡할까? 아, 이거 무슨 사일런트 힐 같다. 사일런트 힐 4인가? 님들 사일런트 힐4 해봤습니까? 거기도 2회차에서는 완전히 똑같은 장소를 방황하게 되는데 난이도가 훨씬 어려워요. 사일포 안 해봤어요? 시계 어딨죠? 다른 시계. 여기 있다. 이 시계는 안 움직인다니까? 어떻게 인투 더 쉐도우란 제목에서 병 마실 줄 압니까? 내가 헛것을 보는 건가? 모르겠다. 잠도 안 오는데 좀 둘러볼까? 둘러보자. 아, 이거 뭐야? 키자. 그냥 열리네? 야, 이게 말이 2회차지. 아예 진행 방식이 다른데요? 문이 열려 있어. 왠지 모르겠지만 왠지 문이 열려있어. 램프 기름을 손에 넣었다. 가지고 있으면 도움이 되겠지? 그러게요? 많이 바뀌네요? 어어! 안녕하세요. 아예! 1회차랑 달라요. 열쇠가 필요하다? 아, 왜 자꾸 불을 꺼? 불안 켜지네? 와우! 빨개진다. 왠지
점점 어두워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점점 추워지는 것 같기도 하고. 램프라도 들고 있으면 괜찮을까? 램프. 기름이 채워 넣어줄게. 이거라도 들고 다니도록 하자. 됐다. 이제 밝아졌죠? 이제 열쇠를 찾아야 돼. 띠리링. 여기서 반응이 오는 거 보니까 분명히 여기로 가야 되는데? 열쇠 어딨죠? 아, 저기 있구나. 내가 아까 차갑다고 했었는데 다락방 열쇠 여기 있군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여긴 우리 집이 아닌 것 같아. 자주 와본 집인데 낯설지는 않지만 말이야. 아, 그 1회차에서 괴물한테 잡히고 갑자기 화면이 꺼졌는데. 그렇다면 이건 꿈인가? 유리 깨졌다고요? 안 깨졌잖아. 자꾸 무서운 얘기하지 맙시다. 열쇠가 필요하다. 됐어. 띠링. 기분 나쁘다. 네 얼굴 보고 기분 나쁘다는 거야 지금? 아이씨. 네, 불 안 켜져요. 분명 여기서 여러 번 와봤던 기억이 있는데. 세상에. 응? 저주받은 저택. 이 소설 읽어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왜 이게 여기에 있지? 예전에 한번 캐서린을 보라고 했던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잊어버린 게. 오! 아, 뭐야! 난 그냥 이벤트인 줄 알았어요. 제가 등장을 하고 위험해! 도망쳐! 이런 이벤트 나올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었군요. 신명관님 1,000원 후원 감사합니다. 아, 뜁시다. 아이고, 1,000원 후원 감사합니다. 저 느낌표 간바 말씀하시는 겁니까? 메롱하는 땐 간바. 아, 저런 거? 저거는 이모티콘 개조예요. 채널 포인트 써서. 집이 엄청 커요. 그렇게 마음에 드니? 정말 여기에 계속 있어도 되는 거지? 당연하지. 당연하지. 너도 내 가족이니까. 응, 애교 없앴어. 몸이 커지는 저주요? 그 게임 아닌데요? 방지 바뀌었어요. 고마워. 그렇게 말해줘서. 위험할 거 하나도 없으니까 걱정하지 않아도 돼. 나만 믿으라고. 루나. 루나! 뭘 그렇게 멍 때리고 있어? 혹시 이 몸에 말솜씨에 반한 거야? 예! 뭐야? 왜 멀쩡한 날 죽이고 난리야? 왜? 뭐지? 아, 아무것도 아니야. 잠시 다른 곳을 생각 좀 하느라고. 아무것도 아니야. 죄송해요? 아니야, 죄송할 건 없어요, 그거. 그 죄송할 건 없어. 나랑 카인이 좀 둘러보고 올 테니까. 잭, 넌 끔살당해도 캐서린을 살려야 돼.
내가 무슨 일 있어도 캐서리는. 야, 뭘 했냐, 너? 아, 이 얘기는 1회차에서 했던 얘기예요? 알았어, 그럼 다녀와. 금방 와야 돼. 자, 가자, 카인. 그래, 후딱 다녀오자. 램프는 여분으로 하나를 가져왔으니까 이걸 가져가. 알았어. 금방 다녀올게. 예. 세이브. 아, 근데 이번에도 루나의 시점이야. 똑같나요? 아, 구조 똑같네, 이거. 잠겨있다. 이번에도 문 잠긴 거 다 확인해야 되나요? 사용할 일이 없다고? 아, 오른쪽 먼저 가요? 알겠습니다. 이거 XP예요. 근데 이 정도면 진행 방식이 열려 있다.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지? 아, 깜짝이야. 가끔씩 세이브 하실 때 들리는 유리 깨지는 소리 진짜 어딘가에 창문이나 컵 같은 게 깨진다는 생각이. 이 소리요? 키키키. 그쵸. 어, 뭐가 깨지는 것 같죠? 이거 내 기억에는 요 위쪽에서 뭐가 나왔어요. 1회차 때. 고래. 먼저 캐서린과 제게 돌아가자. 안녕하세요. 캐서린, 제! 역시 문도 사라져버렸어! 그때랑 똑같아! 그때랑 똑같다니! 아,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데자뷰 같은 거야, 데자뷰! 아직은 잘 모르겠어! 나중에 이야기해줄게! 그래, 알았어! 그럼 일단 저택 아무도 뒤져보도록 하자! 그래! 이 램프는 혹시 모르니 챙겨가도록 할까? 깨진 램프를 손에 넣었다. 왜 가지고 갈까요? 분명히 이 앞이었다. 공부방 열쇠. 잠깐만, 이거 먼저 손에 넣으면 안 돼! 아, 진짜! 아, 맞아. 서순, 아, 씨! 1회차 이거 닫으라고. 안 내려가네? 아, 깨진 램프에 있는 거를 램프로 옮기는 거구나. 램프 기름을 손에 넣었다. 네, 원래는 내려가요. 1회차 땐 내려갔었어요. 근데 지금은 안 내려가지네요. 에이, 기름을 레버에는 아니에요. 왜냐면은, 어, 맞네? 램프에 보충하고 남은 기름이 있네? 남은 기름이 있어요. 그렇구나. 내린다. 마리오 메이커 잘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눈송! 눈송! 오은이랑 똑같다! 튀어나와! 한 바퀴 돌려주고! 그리고 가죠! 네! 공포인데요.
일단 이 열쇠 이거는 좌측 복도라고? 그렇게 먼 곳이었나? 와. 의자방 열쇠소에는 없다. 그냥 도망을 안 가지거든요. 신명관님 후원 1,700원 감사합니다. 신명관님 1,700원 후원 감사합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올. 요거 밀리는구나. 아니 씨. 그래 그래 왜 저거를 부수고 나오냐. 제 말이 그 말이에요. 아 진짜 많죠? 한 바퀴 뺑 돌 수 있는 곳. 한 바퀴 뺑 돌 수 있는 곳. 어딨어? 내려. 아, 세상에. 아, 생각해보니까 이걸로 뺑 돌면 되겠다. 이 공부방 열쇠. 팔로우 감사합니다. 이 공부방 열쇠를 끼고 돌면 되겠네요. 칭찬해야 될 것 같아요. 진짜. 내린다. 이거 뭐였지? 그렇지. 별로 안 무서워요. 다행입니다. 님들 제발 나가지 말고 저랑 같이 있어주면 안 되나요? 제발요. 부탁드릴게요. 제발 좀 같이 있어주면 안 돼요. 채팅도 좀 치고 제발 같이 서주면 안 돼요? 에? 나 나중에 나 혼자 남기 싫단 말이야. 그냥 같이 있어줘 제발. 어? 금속막대 어디 갔냐? 진짜? 안 무섭게 도배해도 되나요? 아 아니요? 아니요? 도배는 안 돼요. 아 뭔데? 도배하면 이렇게 아까 레버 당기셔서 오른쪽 위에 있는 철창이 잠겼을 거예요. 아 그래요? 시리스님이 무섭다니 후원. 최은님 50비트 후원 감사드립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불 좀 켜자 제발. 여기서 어떻게 도망을 가지? 도망가야 되는데 이거? 크로헤드님 후원 만원 감사합니다. 너무 무서워 하시는 것 같아서 치료가 필요하겠네요. 자본. 크로헤드님 만원 후원 감사합니다. 진짜 적절한 타이밍이었다. 아이고 크로헤드님 만원 후원 감사합니다. 아 진짜 이거 잠깐만요. 여기 사이에 끼고. 아니 아니 왜 이리로 와 이리로 와. 자꾸 그렇게 변칙적으로 움직이지 마라. 열받는다. 아니 어 이번 생은 안 망했다. 멀쩡하다. 잠깐 여기 막힌 거 아니야? 막혔어. 아니 뚫렸어.
반응 속도 개우졌죠? 야 이거 어떻게 피했어? 방금 반응 속도 보신 분. 야 나 자신에게 칭찬해야 된다 이거 진짜. 와 이거 진짜. 와 이거 피했다고? 야 대단하다 이거는 진짜. 야 이거는 솔직히 클릭감 아니니까 클릭감. 야 이거 세상에 저걸 피했다고? 그러니까요. 전저거 못 피하고 당했는데 대단하시네요. 어 그러게요. 솔직히 저도 피했는데 대체 어떻게 피했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아 여기 당겨서 이제 여기 막혀있네요. 제작자의 성향 혼돈 악. 카티노로지 1000원 후원 감사합니다. 혼돈 악. 이 열쇠 집을 때 어떤 이벤트 생기나 좀 보고요. 그거 보고 판단합시다. 네, 아오오니 같은 게임이에요. 그렇지. 설력자님 후원 1000원. 뚫어 혹시? 설력자님 1000원 후원 감사합니다. 뭐지? 어디로 갔어? 1층 우측 복도에 공부방 열쇠다. 게임하는 멍멍이 이님 후원 2000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 번째 멍멍. 게임하는 멍멍이님 2000원. 아 나 이거 피했는데? 게임하는 멍멍이 2님 2000원 구원 감사합니다. 네 기억하고 있어요. 저 샌즈 프로필 사진도. 아 인마가 좀 빠르구나. 팔로우 감사합니다. 완전 직선거리로 도망가야 사는 거였군요. 얘가 조금 빨라서. 아니 근데 아까는 솔직히 문 눌렀다. 문 나가는 거. 아 나 진짜 왜 안 됐을까. 안 열린다고? 공부방 이쪽인가요? 안녕하세요. 열쇠를 사용했다. 아 여기 그거구나. 그 이전에 여기서 무슨 이상한 영어나 그런 거 써 있었어요. 아 또 다르네 이거. 이거 그때는 시간이었는데 또 다르네요. 힌트를 많이 주네 이번에? 근데? 시간은 맞아요? 여기 있구나. 이게 C구나. 와우 닫히는 거 봐. 아니면 책을 살짝 보고. 아 여기 있다. 책을 살짝 보고 도로 꽂아놓자. 어? 0시 16분 6초 같은데? 아 12시래요? 됐다. 아 됐다. 답이 이거였습니다. 0시가 아니라 12시로 했어야 됐네요 이거. 아이고 떨어졌다. 이거 국룰인데? 제 채널 구독해주세요.
님 그러지 마세요. 아무리 여기서 슈퍼챗 쐈다고 그러지만 그러시는 거 아닙니다. 담소방 열쇠. 도망갑시다. 하나, 둘, 셋. 안 나온다고? 그럼 가다가 나오겠지. 어, 뭐야? 책을 도로 꽂아 넣어야지. 맞아요. 니들 거 가져가서 미안합니다. 맞아. 저거를. 아유, 그래! 저거, 맞아. 이거 내가 도둑질한 거야. 도둑질한 거야. 책을 대출은 안 해준다고 그랬잖아요. 미안해. 저거는 내 잘못이야. 내 업보야. 어, 그니까 이거는 쫓아올 만했어요. 열받아가지고 이거는 쫓아올 만했어 솔직히. 여기 내가, 아 그래 이거 막혀있던 거 못 가죠. 하... 구조가 이렇게 돼있네. 이거 도망갈 루트 생각해봅시다. 아마 여기서 얘가 뛰쳐나올 테니까 난 잽싸게 이렇게 꺾고 가는 거야. 됐다. 쉬운 거였어. 여기죠? 안녕하세요. 작은 석판. 어, 설마. 꽤나 두꺼운 책만한 크기의 석판. 아, 이거 바꿔 쓰는 거구나. 요거를 저 책방 있잖아요? 거기에 있는 거랑 바꿔 쓰면 되는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여기? 그래, 너 지내. 야, 이거 책 가져가고 석판으로 대신 갈아 끼우네. 가성비 쩌는 거 아니야, 이 정도면? 그리고 이거를 지난번에는 이 두꺼운 책을 태우니까 뭐가 나왔어요. 근데 이제는 태우는 곳이 없단 말이야? 아래쪽인가? 나무 막대기. 이런 게 있다는 의미는 들고 다닐 수 있다. 그렇지. 책. 책만으로 불이 잘 붙지 모르겠다. 불이 좀 더 쉽게 잘 붙도록 할 수 있는 방법? 아, 꺼졌어. 기름 부어야죠 여기다가. 그치, 기름이 왜 괜히 두 개겠어요. 안녕하세요. 붙입시다. 됐어, 붙었어. 아, 나 이거 자꾸 왜 이렇게 헷갈리냐? 이렇게 오는 건데? 책 태운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나왔었지? 와우! 안 나와 근데? 분명히 이거 나왔었는데? 두 개의 횃불이 당신의 앞길을 밝게 비출 것이다. 그렇다. 띠리리리리리리. 뭐 어쩌라고? 어쩌라고! 어쩌라고 이거? 6974번째 루나 등판합니다. 이번엔 선녀에게 안 잡히고 살아나갈 수 있을까요? 이미 늦었습니다. 카티너런지 1000원 구원 감사합니다. 아니 도대체 이거 뭐 어디로 가라는 거야? 아 가만히 잡히면 된다고요? 에? 잡히는 게 답이었네? 나는 그것도 모르고 제시랑 눌렀는데? 저거 차단 박았어요. 아 벙어리 먹였어요. 네가 무슨 짓을 했는지는 알고 있는 거냐? 너 때문에 죽은 거다. 내가 왜 그랬을까? 극간 목걸이 하나 때문에 그 녀석이 죽었어. 바로 네 고집 때문에. 나도 알아. 알고는 있는데 그게 네 목숨보다도 그 녀석의 목숨보다도 더 소중했던 거냐? 야! 왜 여기로 넘어왔어? 왜 여기로 넘어왔어? 일단 숨어. 제가 조작하는 거예요? 안 돼. 저 한 번 1분 벙어리 해주시면 안 되나요? 1분 벙어리는 안 되는데? 5분은 되거든요? 캐서린 여기 있었구나! 다친 데는 없지? 카이는 어디 있는지 봤어? 캐서린! 우린! 죽고 말 거야! 그럼 일단 거기에 있어! 절대 나오지 말고! 알았지? 절대 나오지 마. 갑자기 급전개하네? 그러니까요. 이거 여기가 두 번째 페이스잖아요. 원래 여기 두 번째 페이스로 넘어올 때는 동전 세 개 넣고 막 그 문 열고 그랬어야 됐는데 급전개네요. 근데 좋네요. 솔직히 좋아. 마음에 들어. 열리지 않는다. 잭은 대화도 못하고 스킵당했다고요? 그렇죠. 원래 동전 다 있었어야 했죠. 아오니 맞아요. 아오니 같은 거 맞아요. 아 번호 맞아. 여기 불 붙이는 걸 있었는데? 없나 여기? 저 비밀번호가 무슨 쪽지를 주운 다음에 그 쪽지에서 힌트 찾아가지고 맞추는 거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아마 안 될 겁니다. 아, 화장실 가야 되나? 팔로우 감사합니다. 공포냐고요? 당근 빠따죠. 일단 제목에 써놨잖아요? 공포게임이라고? 아 뭐지? 아무런 단서가 없는데?
아, 여기 있다. 화장실 열쇠. 여기 있습니다. 아, 자꾸 헷갈려. 열쇠 이렇게 쓰는 거 아닌데. 열쇠 이렇게 쓰는 거 아닌데 왜 자꾸 헷갈리죠? 그리고 없네? 이번에 반대쪽인가? 그렇구나, 반대쪽이다. 디귿 윤두준제 대행님 1000원 구원 감사합니다. 와, 안 들어와. 얘들 태호판이야? 아, 패스워드 이거 나왔다. 야, 그때 이거 풀기 힘들어가지고 시간 좀 많이 오버했어요. 6자리 길어졌네요. 그리고 이거를 풀어야 되는게 요거. 야, 더 어려워. 미쳤다 진짜. 4 5 0 8 3 9 9 어? 야, 그렇다. 0839 맞네요. 네, 이거 맞아요. 크, 대단하다. 머리 좋은 사람들이 많네요. 그쵸? 헬프. 여기서 그때 기괴한 연출이 좀 있었어요? 네, 왔어요. 기괴한 연출이 좀 있었습니다, 여기서. 끝도 없다. 열리지 않는다. 아이 1 킬 6. 걔는 우자식 이거. 아니 씨. 아, 나 그냥 보고 있었는데. 아, 진짜. 아니 그래도 착하네. 선전포고를 하니까 저거 미리 기습해서 덮치는게 아니라 선전포고를 해주네요. 킬 유 히어. 어, 잠깐만, 여기로 가면 야 이거. 그 여기서 주원은 나은 거 알지? 내가 너를 죽인다고. 아니, 나는 분명히 알고 도망가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아까 벽에 박아가지고 못 피했나봐. 봐봐. 아, 부조리하네? 설마 여기서? 그냥 이렇게? 아, 그냥 이렇게 하면 되네요? 뭔가 있다. 피에로방 열쇠를 손에 넣었다. 애초에 그냥 도망갈 땐 이거 안 먹어지는데? 자, 몇 번이고 엔터 눌렀어요. 아예 몇 번이고 C키 눌렀어요. 근데 안 먹어지더라고. 저거 못 먹어. 올 수 없어. 저거 먹어지면 운입니다. 예. 저거 달려가는 동안에 저거 먹어지면 운입니다. 솔직히. 아, 도중에 못 먹어요, 원래? 아, 그래요? 아, 그러면 나 그 괜히 그거 먹으려고 뻘질이다가 계속 죽었네? 아. 어쩐지 그냥 도망만 갈걸. 아, 나 진짜. 그러니까 계속 죽었죠.
뭐지요? 치지 않는다. 나 악보 없거든요? 어, 여기. 양피지 두루마리. 네. 저 어차피 그거 대답 안 하니까 하지 마세요. 오, 이번에 음계 좀 어렵네요. 이번에는 예전에는 샷만 있었는데 이번엔 플랫까지 있군요. 이게 라 파 솔샵 미 시 솔샵? 됐지? 어, 열렸다. 아, 그 샵은 샵은 그 건반 반 단계 올려가지고 치는 거고요. 플랫은 반대입니다. 반대로 내리는 거예요. 후원 어떻게 하냐고요? 그 님 채팅 치는 전 옆에 보면은 아이콘 있잖아요. 달러 표시인가? 그거 눌러보세요 한번. 1회차 때는 보라타운 부금 나왔거든요? 근데 2회차 때는 다른 부금 나오네. 그러네, 이 보라타운 부금이야. 누가 린을 죽였을까? Who killed Rin? 단 한 사람만이 진실을 말한다. 살인자는 불태워라. 어? 야, 이거 우리 주인공 얼굴인데? 선생님들, 이거 주인공 얼굴이야. 카인이 그녀를 죽였어. 아니야, 캐서린이 그를, 그녀를 죽였어. 카인은 거짓말을 하고 있어. 나는 그녀를 죽이지 않았어. 어, 루나는, 나는 그녀를 죽이지 않았어. 설마 루나가 구라쟁이겠습니까? 뭔데 우리들의 액체가 걸려있는 거지? 그리고 도대체 그녀는 누구고? 우리는 그녀가 누군지조차도 모르는. 내가 지금 누구에게 말하고 있는 건지 참. 꺼졌다. 우리랑은 전혀 관련 없어. 그냥 무시하면 되는 거야. 여기서 이런 말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마리오에서 깨도 죽는 맵 있잖아요. 그 맵을 함께 배틀해서 하면 어떻게 되지요? KC 선민이 50비트 후원 감사합니다. 그거요? 아, 그거 그 방송에서 해봤는데 아예 그 버그가 발생을 안 합니다. 그냥 마리오가 용암 이상한 데 떨어지고 끝나요. 그릇 싱겁게 끝나서 영상에도 안 올렸어요. 그녀를 죽이지 않았다. 아무나 태울까? 파이야! 다 질러. 그래, 다 질러. 세이브 되네? 이거 왜 세이브 돼요? 내가 아니야. 내가 한 게 아니야. 세상에. 세상에. 내가 1회차 때 저 액자에 있는 애 태우지 않았나? 저 맨 오른쪽 거? 내 쭈꾸루 맞아요? 아무 말도 없이 이렇게 가버린다고?
이렇게 허무하게 사라질 리가 없어. 아니지? 그냥 장난이지? 응? 미안해. 내가 집으로 부르지 않았어도 이렇게 끝난다고? 그럴 순 없어. 너 뭘 하려고? 날 위한 신은 이제 없어. 무슨 힘을 써서라도 꼭 살려내고 말겠어. 그를 다시 볼 수 있는 방법이 아주 없는 것도 아니지. 나와 거래를 한다면 말이야. 팔로우 감사합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죠. 좀 무섭죠? 뭐였지? 그건... 어, 야! 일어났구나? 좀 괜찮아? 다친 데는 없지? 루나! 복도에 쓰러져 있길래 이 방으로 데려왔어. 괜찮은 거 맞지? 아, 아무것도... 쓰러져 있는 동안 무슨 일이라도 있었으면 어쩔 뻔했어. 너무 무리하지 마. 어, 어. 미안해. 아, 이제 일어날게. 계속 누워있을 순 없지. 언제 또 그림자가 나올지 모르잖아. 그럼 가자. 안 죽었네요. 살아있군요. 가만, 이거 사용해야죠. 사용하고 들고 다녀야죠. 이러고 가면 끝인가요? 지금 오셨군요. 예! 만찬방 열쇠를 손에 넣었다. 이게 왜 여기 있는 거지? 아까 네가 쓰러져 있던 곳이 여기였어. 네가 흘린 거 아니야? 나한텐 그런 기억이 분명 액자가 걸려있는 방에서 쓰러졌을 텐데 말이야. 뭐지? 아, 그래, 맞아. 아까 지하실 열쇠를 발견했거든? 저쪽에 있는 우측부터 끝에 있는 철창 열쇠인 것 같아. 아! 요구로 갑시다. 그럼 가까운 이 앞방부터 먼저 가보기로 할까? 그 다음 저쪽에 있는 지하실에 가보도록 하고. 그래, 그러도록 하자. 예스. 세이브를 나눠야겠죠, 이거? 여기가 엔딩 분기예요. 저 만찬방으로 가냐 지하실로 가냐 그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잠깐, 당신 설마 개설인? 그러니까 제 1회차 때 제 변신했거든요. 개설인, 이번엔 또 변하지 마라. 내가 다 죽였어. 응, 아니야.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는 잭처럼 죽게 될 거야. 다 부질없는 짓이야. 또 이러는 거지 너. 속죄해야 돼. 우리는 모두 속죄해야 돼. 죄송해요, 전 1회차 못 봤습니다. 그거 죄송할 거 없어요, 그거. 자, 이리 와. 속죄할 시간이야, 루나. 린이 우리 기다리고 있어. 린을 위해 우리 모두 속죄하도록 하자. 하하! 하하하! 카인! 맞아, 루나! 죗값을 치러야지! 너까지 왜 그러니? 님 후원 2,000원 감사합니다. 캐서린은 가면을 벗고 모습을 드러내주세요. 카인도 가면을 벗고 정체를 보여주십시오. 박준영님 2,000원 후원 감사합니다. 내가 무슨 귀신이 된다는 거야? 괜찮아, 루나. 도와줄 테니까. 제발. 왜 그래?
카인을 위해서 죽어주려. 왜? 내가 왜? 미안해, 린. 봤네, 이거? 난 모르는 일이야. 이거 봤네요? 엔딩 G, guilty, guilt, 유죄, 죄의식. 서브 엔딩이죠? 오케이, 엔딩 3개째? 저주받은 저택이라. 이상한 책이네. 아, 그거? 꽤나 유행하는 소설 중에 하나야. 정말로 전혀 들어본 적 없는데? 꽤 낭만적이야. 한번 읽어봐. 내 지하실 안 갔죠? 무슨 내용인데? 한 소녀가 사랑하는 연인을 살리기에 귀신이 된다는 내용이랄까? 아니요, 끝 아니에요. 그게 뭐야, 귀신이 된다니. 걱정하지 마. 네가 귀신 되면 친구로서 내가 책임지고 되돌려줄 테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할 거예요? 아니요? 그 현황인데요, 오늘? 님들 오늘 현황이에요, 현황. 현황이라고. 인투 더 섀도우. 여기로 가자. 캐서린 이털었다가 결국 귀신한테 씌인 거였네? 나 현황하는 거 처음 본다고요? 나 현황 은근 많이 했는데? 은근 개많이 했는데 나? 지하실로 간다. 캐서린 이털었다가 결국 귀신한테 씌였다. 지하로 먼저 가자! 그래야, 왠지 그래야 할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말이야. 그래, 그럼 지하부터 먼저 가도록 하자. 지하실 열쇠를 조여놓았다. 열쇠는 네가 갖고 있도록 해. 왠지 그 편이 나올 것 같으니까. 예! 왜 속죄 안 하니? 속죄. 해설인, 나 때문에 걱정했지? 잭 때문에 침울한 거니? 모두들 내가 다 죽이고 말았어. 한 명씩 여기서 다 죽고 말 거야. 아마도 캐서린 그만해. 그거는 괴물이 되는 주문이란다. 결국 모두 죽게 될 거고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는 잭처럼 죽고 말 거야. 정신 차려!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거야! 미안해. 내가 다 죽인 거야.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 그 누구도 너한테 뭐라고 할 수 없다. 네 잘못이 아니야. 지금은 다 차분히 나갈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자. 속죄해야 돼. 난 너무 두려웠고 모든 사실을 뒤로한 채 방관했어. 세이브 주겠죠, 이거 이벤트 끝나면? 두 분 다 가면을 벗고 정체를 밝혀주세요. 카티너라니 1000원 구원 감사합니다. 아니요, 근데 이번에 한 명만 변할 것 같아요. 내가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속죄는 무엇일까? 최고의 속죄? 교회에다 헌금 내세요. 그게 바로 가장 이상적인 방법 아니겠어? 죄는 씻을 수 있습니다. 자, 이리 와. 내가 고통 없이 끝내줄게. 두려워할 필요 없어. 그거요? 그 포인트요? 그거는 내가 굳이 설명 못할 것 같은데? 이 상황에서? 왜냐면 나 지금 도망가야 되거든요? 그거 설명 못해. 알아서 쓰는 법 아세요! 알아서 쓰는 법 아셔야 돼요. 옷 갈아입는 게 변신이냐? 응? 지하실로 뛰어갈게요. 그렇지!
네가 나의 등불이야. 그렇지. 네, 카인으로 조종하는 거였어요. 덕분에 살았어. 고마워. 하지만 도대체 캐서린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지? 들어줘 카인, 말해줄 것이 있어. 사실 나 이렇게 될 거라는 걸 이미 알고 있었어. 그게 뭔 소리야? 뭐가 어떻게 된 건지는 나도 잘 모르겠는데, 하지만 이 겪었던 일들을 계속 반복하는 느낌이야. 데자뷰를 말하는 거니? 응. 분명 처음 와보는데도 전에 와본 듯이 왠지 익숙하고 예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던 것처럼 내 기억에 남아있거든. 어, 그래요. 이게 2회차니까요. 아, 오해하지 마. 그렇다고 네가 이런 짓을 벌였다고는 생각하지 않으니까. 그럼 혹시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알고 있는 거야? 어, 여기부터는 제 기억이 없습니다. 아니, 유감이지만 딱 여기까지만 기억에 있어. 이 지하실에 대한 건 아무것도 몰라. 어, 그래? 그럼 조심해서 이곳을 조사해보도록 하자. 어두운 데다가 함정같은 게 이렇게 딱 좋으니까. 아, 아쉽다. 지하 감옥 지도. 지도? 지도를 왜 주죠? 길이 겁나 복잡한가? 함정 위치, 횃불 위치. 내 위치는 어딘데? 아니, 개넓은데 이거? 정작 지금 내 위치가 어딘데? 와, 대박이다 이거. 와, 개쩐다. 램프 뭐 쓰죠? 여긴 도대체 뭐 하는 곳일까? 지하 감옥 지도. 요렇게 요렇게 나와서 지금 여기잖아요? 이렇게 가는 거야? 와, 이거. 아, 어딘데? 그러니까요. 박준영님 2,000원 구원 감사합니다. 생각보다 좀 느리게 가야 되네. 제 기준보다 느리게 가야 됩니다. 살짝. 빠르게 가면 오히려 찍혀요. 이런 경우도 있네. 쑤심 쑤심? 이 게임은 개발자가 액션 게임을 중앙 철창 열쇠를 손에 넣었다. 외압에 의해 공포괴물 강제받자 이런 짬뽕 고난도 부조리 액션괴물 만든 게 분명함. 아, 이거 근데 카티너러님 일단 1,000원권 감사합니다. 부조리라고 보기에는 사실 좀 아직까지는 그런 얘기가 나올 만하진 않아요. 아직은? 아직은 아니에요. 아, 세상에. 아, 이거 꺼지면 답 없는 거야, 이거? 근데 이게 뭐 이럴 거라고 예상은 했어요. 님들 보입니까? 뭐 보여요? 아무것도 안 보이죠? 지금 함정 뭐 어디인지 보입니까 이거? 안 보여. 나 죽은 거야 이러면. 아이고, 됐다. 횃불이 있는 곳에서 세이브 가능하다. 어쨌든 여기로 왔어요. 여기로 왔는데 여기거든요?
그 참 보이지도 않네. 이거 벽으로 보여. 그치 않아? 이거 벽으로 보여. 이거 회전다리라고 쓰인 레버가 이제 고장나서 사용이 안 된다. 그래요? 이거 벽이 아니에요. 함정이에요. 안 보이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팔로우 감사합니다. 그러면 저 위쪽으로 가는 거는 완전 망했으니까 여기로 갑시다. 아니 횃불 때문에 빠르게 가야 돼요? 이게 콘도 문제인데. 봤다. 뭐야, 나 왜 안 죽었어 방금. 참, 왜 안 죽었어요 나? 방금 죽어야 되는 거 아니야? 나는 유령인가? 아씨. 나는 귀신인가? 레버를 돌린다. 뭐지? 네, 그렇죠. 이게 더 웃긴 게 뭐냐면은 이게 2회차이기 때문에 저기서 그냥 갇혀서 못 나온 사람은 1회차부터 다시 해야 돼요. 와, 소름 돋네. 세이브? 박준영님 후원 2,000원 감사합니다. 현황에서 보던 빡침을 여기서도 보다니 오늘 치리스님이 게스트로 오셨나요? 박준영님 2,000원 후원 감사합니다. 아니 근데 나는 솔직히 빡침이 성격이 좀 다르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나는 빡침의 성격이 좀 다른데 이번엔? 2,000원 후원 감사합니다. 내가 억울하게 당한 거고. 아 진짜. 아, 낭떨어지고 떨어지기도 해요, 저거? 아, 그러면은 근데 저거는 수정을 해야 돼요. 동선이 저렇게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아, 뭔데 이거? 이쪽이야? 이거 설마. 아 이거네. 세상에 시간 낭비했네요. 개발자니 사과문 정석대로 잘 쓰심. 정석이요? 사과문의 기술에 뭐 있지? 의도는 아니었지만 죄송합니다 이런 말 쓰지 말라고 그랬나? 내 의도는 아니었지만 아무튼 죄송합니다 이런 식으로 쓰지 말라고 그랬었나? 그거 있었는데 인터넷에서 커뮤니티에서 본 것 중에서 사과문의 정석이라는 글.
저 끝이구나. 어! 뭐야? 왜 함정이야? 아니! 와, 안 보여. 감옥 열쇠. 됐다. 일단 열쇠 두 개 얻었어요. 이거는 성공적이야. 감옥 지도를 보도록 합시다. 지하 감옥의 철창 열쇠. 지하 감옥 남쪽 화로방의 철문 열쇠. 아하. 바람 소리가 들린다. 벽은 부술 수 있을 것 같다. 여기는 열쇠가 필요하다고? 이거구나? 여기 방에서 이쪽으로 나올 수가 있어요. 여기 레버를 돌려야 되네? 레버를 돌려야 이쪽으로 가기가 편해지네? 네, 진행 중 루트예요. 그래야겠죠? 치리스님 하이. 실드리스님 100비트 응원 감사합니다. 화이팅. 나도 오늘 깼으면 좋겠어요. 근데 못 깰 것 같아요. 느낌이 많이 남았어. 뭐지? 어? 아무것도 없네? 아무것도 없었다. 꽝이었다. 다시 횃불 충전하러 갑니다. 야, 내 횃불이 떨어지고 있어. 이거 횃불 게이지 있으면 딱 좋을 텐데. 횃불 게이지 있으면은 딱 좋을 텐데 진짜. 됐죠? 지하 감옥 한정 70초요? 근데 여기가 좀 긴 것 같아요. 다른 데보단. 다른 데는 좀 짧은데? 내려볼게요. 이거 못 간다고 해야지?
그냥 이렇게 가면 된다고? 아까 갔던 그 철문이 열려요. 그 감옥이요? 오, 좀 찾기 어렵겠다 이거. 동선 이러면 확실히 길 찾기 어려울 것 같네요 이거. 여긴! 왠지 굉장히 기분 나쁜 곳이야. 와서는 안 될 곳에 온 것 같아. 그래저래 카이는 어디로 간 거지? 나, 야, 나 횃불 꺼지면 안 된다, 여기? 아니, 뭘 그렇게 숨기고 있냐는 게 아니라, 나 지금 급해. 스스로 잊어버리고 싶은 거? 무슨 헛소리세요? 도망가지 마. 아, 도망가야 돼. 아, 여기 횃불 무한이에요? 그래요? 중간 세이브 안 되고요. 깨진 펜던트를 손에 넣었다. 이건 린이 항상 가지고 있던 펜던트야. 왜 그렇게 멍 때리고 있어? 아, 아무것도 아니야. 네 손에 그 펜던트. 그래, 찾았구나. 괜찮아, 설명 안 해줘도 돼. 그건 그걸로 됐으니까. 응, 그럼 계속 가자. 세이브? 이러다 회불 게이지 떨어지면. 박준영님 후원 2,000원 감사합니다. 어째서 그렇게 도망가는 거야? 치리스 횃불 꺼지니까. 당연하죠. 횃불 꺼지는 것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박준영님 2,000원 후원 감사합니다. 횃불 꺼지면요? 죽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와, 뚫어야 되네 이거? 어, 이거! 원트! 원트 실력으로 극복했다. 하하. 뭐죠? 이게 여기로 들어가면 여기로 나오는 거죠? 아니요, 1회차에 있던 맵은 아니에요. 다른 맵이에요. 팔로우 감사합니다. 그래요, A네요. 그쪽으로 가. 근데 여기 보면은 안녕하세요. 여기는 함정이 없거든요, 하나도. 마리오 왜 안 하냐고요? 이거를 깨야 돼서요. 이거를 못 깨면 죽는 병에 걸렸어요, 제가. 어? 함정 없지? 믿는다? 뭐야 이거? 횃불 기준으로 오른쪽? 여기요? 아니,
지하를 가야 될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뭐지? 나 어디를 돌아다니는 거지 도대체? 그러게요. 문이 열렸다. 무슨 문이죠 이거? 이 앞으로 뭐가 나올지 모르니 조심해야겠어. 왠지 굉장히 불길해. 가고 싶지 않아. 그럼 나 혼자 갔다 올게. 너는 여기서 기다리고 있어. 혼자 보낸다 대신 간다. 이거 분기네요? 카인을 보낸다. 이거 아마 엔딩 갈리네요. 여기 엔딩 조건 써있거든요? 그럼 잠시 횃불 좀 빌릴게. 어두우니까 거기 있어. 잠깐! 밟았어! 어떻게 해도 죽은 자는 돌아올 수 없다. 카인! 날! 혼자 두면 안 되는데! 부탁이야, 제발! 목소리가 뭔가 아구 닮았어요. 나 그 얘기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내가 아구님이랑 닮았나요? 난 진짜 하나도 안 닮았는데? 미안하다, 린. 네 잘못이 아닌데. 내가 조금 더 빨리 왔더라면 이런 일은 없을 텐데. 그니까 나도 잘 모르겠거든요? 나랑 목소리 비슷하다고 언급되는 유튜버분이 아구님하고 라도님인데 난 하나도 안 닮은 것 같아요. 근데 닮았대. 난 최악의 쓰레기다. 아주 괴롭겠지. 그래요? 모든 가족을 잃고 홀로 남겨지는 그 고통. 나도 결코 잊지 못하고 있으니까. 아이솔레이션. 고립이에요? 맞죠? 아이솔레이션? 엔딩 아이. 가족을 잃은 지 오래다. 부모, 형제, 자매. 그 어떤 것도 남아있지 않다. 벌써 수년이 지났지만 전혀 익숙해지지 않는다. 시간이 흐르며 흐를수록 그 빈자리는 더욱더 크게만 느껴진다. 엔딩 앞글자죠. 영어. 오늘도 허탕인가? 얼마나 굶었더라? 2주? 3주? 기억도 안 나는데. 온몸에 힘이 들어가지 않는다. 3주 굶으면은 힘들죠. 더 이상은 무리다. 이대로 가만히 있으면 죽겠지? 뭐 더 살아봤자 의미 없으니까 이대로 끝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쉬고 싶다. 없는 자식. 뭐가 없는데요? 뭐야 이건? 야! 죽은 거 아니지, 나? 그러게요, 뭐가 없는 걸까요? 귀족 평민 따위 신경이나 쓰겠... 뭐야, 말할 수 있잖아! 야, 너 이름이 뭐야?
제 길. 말이 안 통하는 상대다.